걸고 있는데 이거는 매번 설명할 때, 이 파트 설명할 때보다 문장을 외우라고 하는데 또 하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서 이렇게 글로 하면 너무 헷갈려. 좀 문장을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I wish I were rich 해볼게. I wish I were rich 그만. 내가 부자 라면 좋을 텐데. I wish I had는 rich는. 내가 부자 였었더라면 좋을 텐데. 어떤 생각 있어? 지금 부자라면 좋을 텐데, 과거에 부자였었다면 좋을 텐데. As if가, as if 하겠습니다. 그는 말한데, 마치 무엇처럼 말하냐면, as if야. 마치 무엇처럼 말하냐면, he were rich. 그가 부자인 것처럼 말하죠. had been rich 하면, 부자, 였었던 것을 말하고, 요거만 이해하면 돼. 요거만 여기서 응용만 하면 돼. 내가 부자라면 좋을 텐데. 내가 부자였더라면 좋을 텐데. 마치 그가 부자인 것처럼 말한다. 마치 부자였던 것처럼 말한다. 네. 이 책으로 설명 이런 거야. 원하는 시점과 됐으면 시점이 같으면 과제고 과거. 원하는 시점보다 됐으면 시점이 과거면 과제고 과거 완료.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말이 어렵잖아. 그치? 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들어간다. 1번 들어가겠습니다. I wish 해법이죠. 이렇게 답은 문제 자체가 잘 만들었지. 문제를 헤드냐 헤드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건 답은 뭐야 무조건. 헤드지 무조건. 그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지. 가지고 있었다면 좋을 텐데 뭘 써야 돼. 헤드를 써야 되지. 아니 그 다음에 그가 이것도 문제가 틀렸지? 문화에 대해. Were. 그가 나에게 친절하다면 좋을 텐데. 만약에 had been 하면 친절했었다면 좋을 텐데지. 이것도 잘 만든 문제 자체를 진짜 잘 만드는 문제예요 지금. 그죠? 예, 문화에 대해. Had heard. 그렇지? Heard까지 해볼게. 제시카는 보이는데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었었던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듣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as if 이것도 말도 안 되게 만들었어. 뭐야? were had been 이걸로 할게. 그는 나를 대하는데 마치 내가 I처럼 인 것처럼 대하죠. 밑에는 I였던 것처럼 대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 돼. 이건 당연히 해석상 안 돼. 이거는 그치? 너무 어려울까 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네, 또 완전 만든 말도 안 되게 만들었다. 이거 나왔고요. 그치? 아니면 네, 이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새처럼 날 낫다면 안 된다. 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지. 밑에는 내가 새처럼 날 아썼더라면 좋을 텐데지. 잘 생각하세요. 문화에 대해. 이거지 당연히. 이것까지 해볼게. 내가 어렸을 때 더 열심히 스터디드로 바꾸고 싶다. 스터디로 할게. 네.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너무나 후회된다는 얘기지. 이걸 하면 근데 이거 빼야지. 의미가 말이 안 되니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텐데. 이래?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 게 많아요. 네. 날 쏘리야 돼. 왜 나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새로운 핸드폰을 사주지 않아서 유감이래. 그럼 뭐라고 이렇게 하면 돼? 아, 나의 부모님이 나한테 새로운 핸드폰을 사줬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I wish my parents 사줬었더라면, 사준다면 아니라 사줬었더라면. Had bought. 나는 쏘리, 기분이 안 쏘리야 돼. 왜? 네가 나를 보러 자주 오지 않아서 쏘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네가 나를 보러 자주 오면 좋을 텐데지. 그지? 뭐라 해야 돼? came. 아니, I wish 다음에 과거라고는 I wish 다음에 과거하려는 거잖아. 뭐뭐라 하면 좋을 텐데, 뭐뭐 어떠라면 좋을 텐데.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개 했더니 또 헷갈려요. 네, 다시 들어간다. 그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데, 네, 며칠 전에 학교에 가지 않았대.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반대 것을 말했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그들이 말하는데 마치 그들이 학교에 갔었던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hey had gone. 이게 뭐죠? 갔던 것처럼 말하는 거죠. 가지 않았는데. 밑에 볼게요, 다시. 그녀는 행동하는데, 시크하게 행동하는데, 나는 안 돼. 그녀가 정말로 지금 아프지 않다는 거 알아. 그럼 뭐야? 그녀는 행동하는데 마치 그녀가 아픈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뭐라 해야 돼? 어? War. 네? 자, 밑에. I wish를 맨 나왔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좋을 텐데지. 만났다면 좋을 텐데 하면 다 깨지는 거야. 만나면 좋을 텐데야. 나는 유감이래. 왜 유감이야? 내가 언제? 지금 뭐 하지 않아서? 만나지 않아서 유감인 거지. 더 많은 사람을. 본문은 지금이잖아, 지금. 네. 네. 헷갈립니다, 또. 다시. 아이시아가 뭐라 했니? 헤드 놓은 나왔지? 그러면 내가 그 답을. 말했어. 누구? 말했어. 뭐가 왜 말해요?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지. 근데 내가 지금 쏘리 한 거지. 왜? 내가 과거에 몰랐었기 때문에 쏘리 한 거지. 그치? 네. 헷갈리다 또, 뭐야? 그런 외국 사람이 아니래. 그는 근데 행동하는데 외국 사람인 것처럼. 그런 행동하죠. 이것도 문제 잘 만들었지? 뭐라 해야 돼? As? 예, 마치 뭐처럼. 외국 사람인 것처럼. 만약에 헤드비라면 외국 사람? 누웠던 것처럼 말하는 거지. 네,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찾을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법상 틀린 것을 모르고 바로 못해서 틀린 것 찾아볼까? 무엇을 하니? 헤드지. 해석한다. 나는 핸드폰이 없대. 내가 하나를 가지면 좋을 텐데. 헤드헤드 나오면. 가졌었더라면 좋을 텐데. 공통으로 할 게 뭘까요? 위험이다. 내가 더 점 울면 좋을 텐데. 그녀는 말하는데 그녀가 영리 하면 좋을 텐데. 영리 한 것처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너 라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다시. 네, 다음에 3번. I'm sorry해. 왜 sorry해? 내가 유창하지 않아서, 영어에 유창하지 않아서 유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영어에 유창하면 좋을 텐데지. 뭐라 해야 돼? Were. 나는 sorry해야 돼. 왜? 과거야. 내가 시험을 지난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던 게 유감이지. 그럼 나는 뭐라면 좋을 텐데. 뭐였었더라면 좋을 텐데야. 뭐였었더라면 좋을 텐데지. 그럼 과거에 뭘 써야 되지? 그러니까 had 뭘 써야 돼? had? Prepared죠. 내가 지난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했었더라면 좋을 텐데 준비 안 했기 찝찝하다는 얘기지. 네, 좀 내 멍해지면 안 된다. 제이는 마치 자신이 지난번에 콘서트에 참여한 것처럼 말한다. 참여했던 것처럼, 참여하는 것처럼 아니라 참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좀 알겠죠? As if 뭐라 해야 돼? 참여했었던 것처럼. Had attended. Attended는 뭐라고요? 참여하는 것처럼. 네, 흔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주의장창 풀어준 이유는 요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잡으려고. 학교 시험에서 객관식 거의 안 틀려요. 시험 중에 준비하면 실수를 하나 틀릴까 말까 다 서술을 다 나간단 말이야. 네? 네, 앞으로 두 달간 서술력이 핵심입니다. 그녀는 말한다. 마치 뭐처럼 그가 해외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죠. 근데 사실 그는 해외에 있지 않았죠. 됐지? 네.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I wish I had enough money. 근데 충분한 돈이 지금 없어서 안 좋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그는 마치 그녀를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한다. 안 돼요. He speaks. 그는 말한다. He speaks. 잘 생각해보세요.
as if. as if. 마치 모처럼. he, had, not, met, her. 이렇게 나와야지. 이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주어사 먼저 나와야지. 네. as if 해봅스래. as if.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영화하면서 as if 해봅스는 순간 머릿속에 두 문장이 떠올라야 돼. he talks as if he only. he talks as if he had been. 이 두 번, 이 두 개만 떠올리고 계속 확인하면 된다고. 그럼 문법을 설명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그는 젊을 때 부자가 아니었대. 다시 말하면, 그는 말하죠. 마치 부자였던 것처럼. He speaks. 아까 똑같은 내용이야. As if he had been rich. 실제로 그는 외국인이래. 그럼 다시 말하면, 그는 행동하는데 마치 외국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As if he she. she she were not a foreigner. 그치? 마지막. 나는 소리에. 왜 소리에? 내가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소리에. 내가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죠. 네. I wish I had a pet. 네, 다시 확인합니다. 좀 복잡했는 것 같은데. 이거 외우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부자라면 좋을 텐데. 내가 부자였다면 좋을 텐데. 그는 부자인 것처럼 말한다. 그는 부자였던 것처럼 말한다. 이게 이해되지? 그죠?